제가 9주 동안 강의할 내용은 최근 젊은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한번 조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여기서 뛰어라라고 좀 그럴듯한 수사를 붙였는데요. 로도스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하지 말고 현실에서 점핑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미술 평론을 하고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어쨌든 일하고 여러 자란 잡다한 글을 쓰고 있지만 젊은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소상화하거나 또는 잘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촉수가 무뎌진 나이입니다. 지금 젊은 작가들의 작업 세계는 무엇보다도 거의 동시대에 젊은 큐레이터나 평론가들이 훨씬 더 친밀감 있게 접근하고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에 여러분 임근준 선생의 작가들의 대담이 아마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일 것 같아요. 임근준, 반희정, 이대범, 정현 등등등등 많은 평론가들이, 큐레이터들이,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자신들과 유사한 시간대를 살아왔고 동일한 문화적 충격이라든가 세례를 접했었던 이들의 작업 세계를 훨씬 더잘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늙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미술계에서 실적으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늘 접했었던 작가들은 되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작가들은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그 당시의 젊은 작가들은 지금은 뭐 거의 중진의 작가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동시대 한국현대미술을 대상으로 평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의 작업을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자기 세대 또는 문화가 갖고 있는 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9주 동안 하나의 테마를 갖고 젊은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경험한 것에 국한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전시장이나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다니면서 보았던 많은 작품들 중에서 한 9개의 파트로 좀 나눠서, 왜냐면 9주 강의니까요. 9개의 테마로 나눠서 하나씩 덩어리로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덩어리를 뭐 이렇게 현학적인 테마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현학적인 테마로 요새 왜 그러잖아요. 뭐 주체와 타의 주체의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요, 기표와 기의 뭐 교란이라든가, 뭐 노마대적이라든가, 타자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젊은 작가들 작업에서 두드러지게 자기 작업을 옹호하는 알리바이나 수사로 다뤄진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것이 그림 속에 놓여 있긴 하지만 굳이 그런 제목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큰 덩어리로 이렇게 표면적인, 표피적인 어떤 극사시적인 회화, 또 다른 그리기들, 또 여전히 전통에 대한 문제들, 또 다른 어떤 추상성, 뭐 이렇게 좀 쉬운 접근을 통해서 당대 젊은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주 동안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양한 작업들을, 비교적 풍부한 이미지를 좀 가져봤습니다. 풍부한 작업들을 보면서 지금 작가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나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도대체 한국 현대미술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현대미술 또는 한국 현대미술을 한다고 하는 작가들은 저도 그렇지만 사실 운명적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운명적인 겁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현대미술은 서구 현대미술과 동일할 수 절대 없습니다. 서구 현대미술은 서구에 지나간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를 반성하고 그래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필연적인 산물들이라면, 우리에게 서구 현대미술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이들의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회고나 재해석일 것 같아요. 그것을 마치 나의 고민이나 내 역사나 내 전통인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러가 발생되는 지점이겠죠. 이게 아주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전 세계에 유포되어 있고 하나의 단일한 언어로 그 종횡무진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어법을 외면해서는 살수 없겠죠. 우리가 현대문화나 현대물질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락들이 발생하겠죠. 서구 현대미술이라는 어법이 공통된 어법이고 부정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 낯선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충돌하거나 부딪히거나 또는 이전의 전통적인 것과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마찰음들이 발생할까, 그 지점들을 더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지, 서구 현대미술을 우선적으로 차용해서 그럴듯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기계적으로 우리 지난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현대미술을 아말감시킨다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현대미술재단은 그러면서 운명적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고민을 갖지 않았을 텐데 저 역시도 미술평론을 하거나 글을 쓴다는 입장에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미술을 더 즐겁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좀 살기 좋은 덴마크라든가 북유럽에서 태어났다면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네팔이나 부탄 같은 생활은 어렵지만 삶의 만족도 가장 높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굳이 미술하지 않고도 그 천연의 자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미술을 한다고 하는 건 운명적이다. 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미술이 이런 문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돌파해내거나 그 문제를 하나의 화두나 고민으로 삼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본질적인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는 저는 그 운명 속에서 각자 작가들이 그 문제를 치열하게 나름대로 대면하면서 뭔가 자기만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낸 작품의 궤적들이 한국 현대미술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낯선 서구의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타자의 언어를 그것과는 무관했었던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 전통과 결합시켜서 뭔가 그럴듯한 한국적 현대미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난한 과제에 시달려왔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한국 근현대미술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뭐 70년대 단색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고 80년대 민중미술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지금 보이는 젊은 작가들의 많은 다양한 작업 속에서도 검출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아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미술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었을까? 각자 작가들은 미술을 현대미술을 뭐라고 도대체 말하고 있는 걸까? 또는 지금 각자의 어떤 세대가 있기 때문에 세대에 따라서 그 차이가 아주 날카롭게 분리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 그 세대로는 게 분명히 있겠죠. 예,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인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 때부터 자기가 보고 자랐던 문화나 대중문화의 세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1980년대 칼라 텔레비전에 등장하고 난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에 활동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 이전에 흑백 텔레비전이라든가 영상이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세대들의 그림이라든가 감성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 오늘 보는 최근의 극사실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동시대의 영상 이미지가 보편화되고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감성을 규정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들을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였던 젊은 세대들이 그리는 표피적인 그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주어진 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린다고 하는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사실주의나 또는 70년대 후반에 유행했었던 극사실주의 또는 서구에서 70년대 유행했었던 포토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젊은 작가들의 아주 사실적인 투명한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껍질들이 아주 그냥 관등적으로 미끄러지듯이 보여주는 이 정교한 사실주의는 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늘 기들여졌고 그런 표피적인 이미지만을 무한하게 송출했었던 그 전자 이미지에 깊숙이 영향받은 세대들이 자신의 화면을 하나의 스크린처럼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우선되고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결론을 내질러 버렸다는 생각이 이거 말 마지막에 결론식으로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죠. 또는 오늘날 현대미술을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가 사실은 서양에서 현대미술이라고 했을 때는 20세기 초에 사실은 미술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거의 다 제기돼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0세기 초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대에 사실은 현대미술이라고 이끌어질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움직임들이 폭발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또 전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도 60~70년대 되면 거의 뭐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정도로 온갖 실험들과 극한까지 치달아가지 이제 그림이 아주 사라져버리죠. 미니멀리즘에서는 그림 자체가 붕괴돼버리고 날아가버려서 그냥 물질 그 자체를 귀괴돼버리는
적나라한 상황을 노출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든가 다양한 다기한 현대미술의 여러 양태들은 이미 있었던 것들을 계속 이종교배시키거나 절충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미술의 생명을 연장시키겠다라고 하는 혐의가 좀 짙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어떤 새로움의 틈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뭔가 미술에서 아주 그냥 충격적이라든가 센세이셔널하다든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후배 세대들에게 오늘날 세대들에게는 사실은 좀 절망적이죠. 미술 역사도 두터워졌으니까요. 우리가 회화를 한다고 칩시다. 회화를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회화에 대한 공부를 배우실 겁니다. 캔버스 요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지연하는 기술도 배울 것이고 미술의 역사도 배울 것이고 또는 추상도 배울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회화를 그리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회화라고 하는 건 이미 15세기 유럽에서 태동됐는데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린다고 하는 회화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미 15세기에 유럽에서 태동된 이후로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주어진 캔버스 표면에 유화물감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매제를 가지고 주어진 외부 세계를 완벽하게 지어낸다고 하는 기술은 이미 그 초기부터 다빈치라든가 라파엘라든가 티치아노라든가 그렇죠? 카라바치오라든가 뭐 그런 수없이 많은 작가들에서 거의 쟁취되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마르크 시대를 거쳐들면서 렘브란트라든가 벨라스케스라든가 그 이후에 앵그르나 다비드 같은 정도까지 오면은 사실은 회화 평면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재현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극한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포화 상태를 보여주겠죠. 그 이후에 그 재현적인 덮개로 두텁게 무거워진 회화의 역사에 진지를 졌던 후배 세대들은 그 재현 역사를 지워나가면서 타의 재현적인 회화를 더 약자까지 쫙 추구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터웠던 재현의 무게로 눌려져 있었던 캔버스 표면을 깔끔하게 지워내고 내고 내서 결국 텅 빈 캔버스로 귀결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더니즘의 마지막인 미니멀리즘이라고 말한다면 회화의 역사라고 미술의 역사라고는 이렇게 지나간 역사의 두터운 전통을 의식하면서 그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 전통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시련에 찬 운명을 후배 세대들에게 주죠. 회화를 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회화를 한다고 하는 건 이미 15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전개됐었던 그 회화라는 장르 또 주어진 캔버스라는 표면에서 이루어졌던 역사 자체를 우리가 얼만큼 충분히 인식하고 그렇게 이미 했었던 것이 아닌 거기서 조금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야지만이 그것이 오늘날 현대 회화작업이라고 인정받거나 논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논의를 받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수백 년 동안 캔버스 표면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그것과는 다른 뭔가 조금만게 다른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예술은 인간의 몸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공유될 수 없는 그 독자 한 개인만의 감수성, 그의 몸놀림, 그의 기호, 취향, 기억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녹아서 뭔가 회화를 낯설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 회화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회화라는 매체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무거울 대로 무거운 어마어마한 역사를 끌어안으면서 그 역사 속에서 뭔가 자신의 독특한 발언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장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많은 젊은 작가들은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죠. 아무리 정교하게 사실적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다빈치나 그 전에 티차나르 벨라스케스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에 유화 물감이 수용된 역사가 100년이 채 안 됩니다. 아직. 그렇죠? 1915년에 고유동이 이 땅에 들어와가 서양어를 공부했다고 돌아와서 자신의 자화상을 들고 온 시간대가 1915년인데 거의 100년이 다 됐군요. 우리가 100년이라는 유화 물감의 다른 역사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유화물감을 서구인들처럼 능란하게 구사하는 뛰어난 재현술이 가진 회화를 접하거나 벨라스케스나 또는 카라바치오나 렘브란트 같은 두터운 깊이를 보여주는 그림을 만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문화적 전통의 역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도 보니까 오늘날 젊은 작가들이 미술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사실은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 시기에 그런 문제 봉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 작가들이 미술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기보다는 고민하지 않거나 또는 굳이 뭐 새로운 현대 미술이라는 건 이미 있을 때로 다 있었으니까 가장 본능적이고 본원적인
가장 자신의 재미나 유희로 탐닉될 수 있는 어떤 그리기에 매진하는 유형도 오늘 최근에 회화의 그리기의 번성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극사시적인 그림들인데 그런 그림들이 왜 오늘날 새삼스럽게 나올까? 이미 있었던 것들이 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영상 매체에 길들여진 세대들이 표피적인 이미지들을 좀 이렇게 수용하는 그 감수성들이 다른 젊은 세대들이다. 또는 화면을 스크린처럼 대하고 싶다는 것이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접촉했던 경험적인 세계를 파악했던 세계들이 아니라 세계를 스크린으로 영상으로 사진으로만 접속했던 세계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대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림이 실제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실제가 아니죠. 그건 기호죠. 텅 빈 기호죠. 그러니까 기이 없는 깊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용 없는 어떤 깊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로서는 최근에 젊은 작가들의 극사시 그림에서 보여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미술에 대해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도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미술에 관련된 논의들은 대개 다 언어적입니다. 우리가 미술대학에 와서 미술을 배우는 것도 다 언어적입니다. 언어는 개념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제임스틴이 그러잖아요. 언어의 감옥이라고. 우리는 언어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생각 내가 표현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습득받은 훈련된 언어의 기호 속에 언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받아들였던 언어에 의해서만 사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우리가 사유한다고 하는 결국은 언어에 저당잡힌 언어에 제한된다는 말을 하죠. 언어에서 이렇게 미술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불가피하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또 위험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미술을 언어로 말할 수 있을까?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언어에 의해서만, 이미지에 의해서만 가능할까? 그러니까 개념적인 그 추상적인 정보에 의해서만 가능할까? 사실은 밖에 나가서 시세계를 본다고 하는 건 언어의 세계는 너무 다른 세계입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세계를 거니거나 세계를 만난다고 하는 건 바람이 불고 온도를 느낄 수 있고 자신들이 접하는 사물들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만질 수 있지만 딱딱하다, 부드럽다, 거칠거칠하다, 날카롭다 등등. 그렇죠? 춥다, 덥다, 기분이 안 좋다, 좋다 등등. 또는 우리가 밖에 보이는 세계나 사물들은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사물에 대한 이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과 무한하게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죠. 그렇죠? 밖에 있는 실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계속 교란하는 기이한 것, 이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야 되겠죠. 예술은 그래서 굉장히 경험적이죠. 사실은 개념으로 소화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개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미술은 개념의 덫에 걸리지 않고 늘 경험적인 세계와 접촉하면서 개념성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젊은 작가들의 그림을 그릴 때 실제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체득한다기보다는 무수한 인터넷이라든가 사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이미지들을 채집하고 그 이미지를 채집한 이미지를 가지고 캔버스 앞에 앉아서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정교하고 놀라운 솜씨들을 보여주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그린 세계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대상과 사물과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해줄까 어떤 말을 해줄까 그것이 그 경험한 세계일까 경험되지 못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적인 세계를 마치 시세계처럼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것이 오늘날 미술이 보여주는 너무너무 반질반질하고 관능적이고 표피적인 이미지가 제공하는 세계인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기는 텅 비어버린, 내용은 텅 비어버린 기호들만, 기표들만 떠돌아 다니는 건 아닐까. 너무 부정적인 말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상을 보자는 거죠. 네. 이거 포도입니다. 이 그림이 지가 포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은 지금 전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특히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아트페어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화랑미술제도 있어요. 화랑미술제 키아프를 위주로 해서 온갖 다양한 아트페어들이 열리는데 거기에 가면 최근에 젊은 작가,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작가들은 대개 뭐 20대 후반에 30대 초중반 후반 작가들이겠죠. 물론 그렇게 잘라서 나이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작가들의
그림의 가장 보편적인 하나의 경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분명히 이거는 포도를 찍은 화소가 높은 디지털 카메라를 찍은 포도 사진을 넣고 캔버스 표면에 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잘 그린 그림이죠? 그렇죠? 잘 그렸죠? 사실은 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면 이 정도는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는 그려야지 미술대학을 졸업해서 이 정도도 못 그리면 미술대학을 못하러 졸업하나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미술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이 정도 그리는 학생들의 접하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오늘날 미술대학은 뭘 하는 것일까요? 물론 전통적인 장인적인 스킬을 가르치진 않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미술대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학교입니다. 서양의 모더니즘 교육을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양의 모더니즘을 제대로 인식해가지고 흥미로운 현대미술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었던 미술이라는 것들은 다 애들이 알고 있고 그만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런 기본적인 스킬은 전혀 교육받지 않는 그동안 미술대학은 졸업하긴 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묘사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입시를 준비했던 몇 년간의 석고대생을 했었던 그 스킬밖에는 없는 일단 미술대학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뭔가 그린다고 하는 건 지인보고 구닥다리라고 생각해서 다 너도나도 그렇다는 현대미술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 현대미술이 어떤 게 현대미술인지 모르면서 우왕좌왕하러 갈팡지팡하다가 졸전을 마치고 그 졸전이 정말 졸전이 돼버리는 게 대부분의 미술대학 졸업생들의 운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특수한 대학들, 지방의 예를 들어 계명대학이나 영남대학이나 경북대학 같은 대구 지역에 있는 미술대학에서는 이렇게 좀 특수하게 아주 사실적인 것들을 그려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아트페어에 나오는 상당수의 작가들이 아마 대구 출신의 작가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 미술시장에서는 이런 다소 보수적일 수 있는 사실주의 그림들이 여전히 팔리고 논의가 되고 있는 또 그러한 구상화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이들의 발언이 센 것이 흥미롭게도 대구 화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홍익대학교의 서양학과라든가 몇 군데서 이런 사실적인 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이 보세요. 과일을 꽉 채웠죠? 원근도 없죠? 그렇죠? 화면을 꽉 채웠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음영법이라든가 그림자 처리 같은 것들은 이 사물이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죠. 과일을 몇 개를 과일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박병호라는 작가 그린 사과입니다. 네. 제목은 사과라고 하지 않고 빛 결실이라고 문학적인 수사를 붙였습니다. 잘 그렸죠? 그렇죠? 네. 여기 보세요. 이게 그림자 떨어진 데다가 반짝 빛을 받아서 예, 번지는 반사되는 잎사귀와 사과. 사과보다 능금 예, 어울릴 것 같네요. 빨간 능금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이슬이 맺혀 있는 장면인가요? 비가 내린 다음의 장면인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들 백화점의 가전제품 코너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 엑스캔버스 절대평면 스크린들이 만나실 겁니다. 텔레비전을. 그 텔레비전에서 그 송출되는 이미지 보시죠? 전자 이미지 보시죠?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캔버스가 정말 그렇게 세계를 그대로 완전히 빨아들듯이 포착하고 있다. 이건 자두입니다. 뭐 온갖 과일은 다양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포도, 사과, 자두. 이건 시점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해서 전일적인 전면적으로 자두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소쿠리에 담겨져 있는 자두를 위에서 네, 내려다보면서 그린 겁니다. 정말 잘 그렸죠? 자두의 그 표면들 보십시오. 자두는 동일하지 않죠?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지만 그 표면들은 다 저마다 다양한 얼룩들과 무늬들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 자두가 갖고 있는 볼륨, 덩어리감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포착돼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사진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사실은 믿을 것 같은 사진과 회화의 경계가 무화되는 것 같은 어르지 지독한 그림이라고 하는가 이런 그림들이 최근에 미술평론에서 뭐 저도 그렇게 쓰고 있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떤 그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인식 그리고 오랜 노동 몸으로 손으로 떼어서 그리는 그림은 미덕 왜냐하면
그 현대미술이 사실은 손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현대미술이라는 자체가 뭔가를 그린 데서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라든가 또는 덜 그리게 되겠죠. 추상은 덜 그리지 아무래도 사실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르네상스기 그려졌던 그림에 비해서 더 빨라진 그림이 아마 인상주의 고흐 같은 그림이고 무지하게 빠르죠. 그거는 보통 밖에 나가면 네다섯 점씩 그려왔다고 그러니까 한 점 그리는데 뭐 엄청난 속사로 그렸던 것 같아요. 더 빨라진 그림들은 그러니까 후두둑 뿌렸던 잭슨 폴록 같은 데 와서는 그림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단축됐을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리지 않고 막 공장에다 부탁해가지고 속된 말로 날로 먹는 작업들은 뭐 특별히 작가의 손에 빌리지 않지 아이디어나 개념이 중요했었으니까 손을 떠난 회화가 되겠죠. 그렇죠? 손을 떠난 회화 또 테크놀로지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기계를 다루는 작업들이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작가의 수공적인 스케일,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술에서 작가의 손이라고 하는 신체성은 사실은 떨어져 나갔다고 봅니다. 현대미술에서 작가의 신체성 자체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부분들을 주목했었던 60년대 대표적인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다. 그림은 신체의 감각이 얼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구닥다리를 여겨졌던 회화를 복원시키는데 감각이라고 하는 신체를 전면 내세우는 작가가 있죠.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작가겠죠. 루시앙 프로이드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작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대미술의 탈신체성에 저항하는 작가들이라고 보고 그 신체성 자체, 단지 신체가 오래 그린다고 하는 기술적인 테크닉에 부여되는 어떤 과잉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는 작가가 수시로 개입되는 그 감각의 시간들이랄까요? 감각의 층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전통적인 그림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마 공들여서 쏟아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무모한 그리기, 네, 무지막지한 그리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화면에 매달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 핍진성 같은 것들은 사실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과잉으로 낭비하겠다는 의지 같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을 의도적으로 낭비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인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적 인간형으로 길들여졌는데 어떻게 길들여졌나요? 근면, 성실, 자조. 너무 세마른동인가? 어쨌든 근면할 것, 그렇죠? 성실할 것, 저축할 것. 어쨌든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엄수할 것,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쁜 인간은 아닌 것, 없는 것. 근데는 사실은 다 이 손목시계죠, 그렇죠? 손목시계라고 하는 기계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강제하죠. 아니 시계는 하나의 기계죠. 내 신체를 일정한 시간 속에 이렇게 움직이게 하거나 그를 통호하는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기계일 수 있습니다. 과장돼서 말한다면요.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 건 오늘날 사실은 저축되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입된 시간에 비례해서 더 많은 이유를 창출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적 마인드 아닐까요? 근데 작가들은 무모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막 낭비해요. 무지하게 오래 그리겠죠. 저거 하나 그리는데 김동이라고 왜 마릴린 먼로 케네디 속에 마릴린 먼로 속 케네디를 그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 잠깐만요. 그 작가 그림 있나 한번 볼게요. 아, 그 작가는 늙어서 안 가져왔네요. 죄송해요. 젊은 작가라는 걸 까먹고. 근데 김동이도 사실은 작품은 젊지만 생물학적 나이로는 사실도 후반이기 때문에 늙어서 아마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없어요. 늙었어요. 네, 빠십시다. 의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김동희 작품은 대부분 그렇다고 씁니다. 김홍준이라든가. 그런 작가들은 그러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간에 대한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작가라는 존재들은 의도적으로 낭비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시간을. 그렇죠? 신체를 낭비하잖아요. 사실은 그림 그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그릴 수도 있고, 예, 네, 그게 뭐 밥이 되기에 떡이 되기래 쉽게 그 잘 안 되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자기가 대신 자유롭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죠. 그림에 다른 걸 포기하죠. 그게 좋은 작가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유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작가라는 사람들은 대신 자유를 찾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실 때 그만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어떻게 예술가가 되겠습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하지 말라는 걸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조금 더 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 극사시적인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작가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꽁꽁 붙어서 뭔가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좀 권태롭다고 보는 겁니다. 권태로움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죽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시간이 죽이는 방법을 찾는 하나의 그리기가 아주 사실적인 그리기일 수 있어요. 사실적인 그리기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던지 현대미술이 오늘날 새롭게 현란한 새로운 이념들, 새로운 논리들 그런 것들을 골치 아프게 받아들이거나 공부하지 않고도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 작가들이 간편하게 그리기라고 하는 것을 돌아간다. 그러나 이 그리기는 그렇다 과거의 그리기와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전의 구상품 화풍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미 있었었던 70년대 이석주라든가 주태석이나 지석철 같은 작가들이 보여줬던 벽을 그린다라든가 소파의 한 단면을 그린다라든가 이런 극사실로 갈 수는 없잖아요. 드럼통을 그린다라든가. 그렇죠? 그것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뭔가를 모색하는데 과일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과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새로운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 없이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매진한다고 하는 이 개인성 같은 것들이 이런 그림에 깃들어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시간을 계속 그냥 자기 시간을 탐틱하듯이 시간을 갉아먹듯이 그리는 것. 이거 그리고 있으면 제가 자도를 그리면 사실은 자도를 계속 그리는 동안은 뭐가 생각날까요? 내가 뭘 그리고 있는지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무아지경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 자두를 전체적으로 여러분 밑줄을 다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씩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 하나 기가 막힌 지휘감을 내고 이거 그 다음에 지휘감을 내고 그 순간에 쫙 머리를 떠서 하다 보면 전체적인 사실을 사실 잊지죠. 이거는 어떤 사고를 보여주냐면 우리가 오늘날 대중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단편적인 정보에 익숙해진 세대들은 세계를 총체성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파편화된 정보로만 이해하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세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것으로 이해하죠. 또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현실감이 잘 안 나죠. 스크린상에서 보여주는 세계라고 하는 것들은 장난 같죠. 우리가 전에 이라크 침공, 이라크 그 폭탄 떨어질 때도 전자오락 게임하듯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늘 젊은 세대들이 보여주는 이런 극사시적인 그림에 깃든 건 아닌가. 과일은 또 하나 과일 그려지는 건 시장에서 선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화는 가장 보수적인 장르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현대미술이 별아별대로 다 내질러 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평면 회화를 선호합니다. 시장에서 팔린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회화입니다. 여전히. 또한 그림을 산다고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림을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극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그림을 사는 것들은 대개 두 가지로 나는데 하나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미 오르대로 오른 작가를 사거나 또는 장식 차원에서 자신의 집에 걸어두기가 제일 만만하거나 이쁘다고 여겨지는 그림들을 사겠죠. 그와 동시에 그림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동일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 그린 것.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는 것들, 믿기 어려운 것들, 다 그렇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자각하는 그림이 자두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이런 사과는 아까 봤던 사과 좀 다르죠? 네, 박스에 낑겨 있는 사과입니다. 네, 이건 종이에 한지에 유화 물감으로 사과를 이렇게 낑겨놔서 마치 이 시선이 우리는 정말 우쑥 이렇게 정말 이 나무 박스 안에 사과들이 깃들어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있다고 약간 당혹스러운 시선의 체험을 만나게 하죠. 또 프레임을 좀 재밌게 하죠. 프레임 그렇죠? 네. 안에는 사실적인 전통적인 기법이긴 하지만 그거에 담아내는 프레임을 조금 달리해서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최근의 사실주의 사례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른바 변형 캠퍼스, 테이프트 캠퍼스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이게 그냥 벽에 붙여 있어서 얼핏 봐서는 벽에 정말 저런 사과 깃짝이 사과 박스가 사과를 담고 있는 박스가 저렇게 벽에 붙어 있다는 느낌을 슬쩍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평면입니다.
평면에 눈썹이 묻어서 튀어나와 있는 박스처럼 위장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프레임 자체를 단일한 사각형 평면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 벗어나면서 극사실을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그냥 마치 스냅 사진처럼 도시를 걷다가 문득 걸려든 풍경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캔버스 유화물감 그린 그림입니다. 예, 김상우라고 역시 대구 출신 작가인데 이 친구는 중대 나오고 러시아 레핀에 가서 예. 요새 저 대개 사실주의를 하는 친구들이요. 특히 저 대구 쪽 작가들이 러시아 레핀으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전에는 중국으로 가기도 하지만 러시아 레핀으로도 많이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여전히 사실주의가 세죠. 레핀 아카데미도 세죠. 저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레핀에 그때는 레핀에 있던 교수가 자기가 계명대학교에서 교환 교수로 1년 가 있었다고 한국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건 거의 그 정말 카메라적인 시선이죠. 그렇죠? 예? 이거 특별히 주제가 있나요? 중심이 아닙니다. 그냥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도시 일상들입니다. 그것이 느닷없이 탁 포착했다. 카메라 시선이죠. 그건 마치 인상주의 때 우리가 봤었던 드가의 카메라적 시선들이 얼추 연상되는 화면입니다. 여기 아주머니 한 분이 걸어오시고 도시가 있고 한낮이죠. 그렇죠? 소녀가 혼자 노래를 중얼거리고 걸어오는 거. 그냥 평범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일상의 풍경이에요. 느닷없이 포착된 풍경입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저도 이건 처음엔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 네. 이 정도는 그려야죠. 그림도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그래야 그림 좀 그린다고 하는 겁니다. 잘 그렸죠? 토마토 의원인가요, 뭔가요? 여기 보면 두 남녀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언덕 너머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고 주차된 차들, 후미들, 예, 네. 약간 일몰의 시간대 같죠? 그렇죠? 제목이 귀로예요. 지금 해가 기울어서, 예? 네? 약간 그 노란 석양빛이 하늘을 쫙 메고 칙칙하고 그 깊은 어떤 도시의 어둠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약간 환각적 풍경이 있어요. 저는 묘한 시간대가 그 일몰의 시간대 같아요. 아직 어둡거나 완전한 햇살을 갖고 있기 이전에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미분화된 시간 속에 이렇게 절여져 있는 풍경들이 매혹적이에요. 새벽도 그래요. 새벽도 그렇죠? 새벽도 음과 양이 꽉 교차되어 있는 시간이죠. 음으로 양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카오스적인 시공간이 새벽 같은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게 약간 일몰의 시간대에 아마 저쪽 언덕 너머에 직장에서 일하였던 남녀가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둘이 걸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 무심한 도심의 표정. 이 상대적으로 이 굉장히 양좌우 측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도시 풍경에 비해서 맨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젊은 남녀들은 상당히 왜소해 보이죠. 물론 이런 데서 약간 뭐 실존적인 주제를 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김상우라는 작가는 현재 대구에 있는데 이렇게 도시의 이런 풍경들을 매우 정교하게 그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도시 풍경 그리는데 뭐 제일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 그림의 하나입니다. 예. 이건 거의 파노라마적 구도죠? 그렇죠? 파노라마적 구도에 KFC가 있고 도시가 있고 이렇게 교차되는 가려지면 요 앞에 갑자기 불쑥 예. 예, 한 젊은 여자가 머리를 만지고 있는 장면. 이건 뭐 별다른 얘기도 없죠, 그렇죠? 갑자기 느닷없이 포착된 예. 그런 장면입니다. 거의 뭐 사진에 유사해 보이는 스크린 같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영화관에 보면 거대한 스크린 있잖아요. 영화를 많이 보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회화의 화면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영화관 여러분 지금 이것도 거의 뭐 영화관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영화는 더 크잖아요. 더 압도되잖아요. 영화는 여러분 영화를 보는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은 완전히 화면 속에 몰입되죠. 그렇죠? 아마 작가들은 그런 스크린을 원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회화가 영화의 스크린 같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다음에 또 좀 희한한 하나 더 이건 윤희동의 인물인데요. 네,
잘 그렸죠? 수치합니다. 수치화. 마치 우리 왜 기도하는 소녀라고 옛날에 버스 운전사 옆에 항상 걸어뒀던 게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간절하게. 그 소녀는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자취를 감춰버렸는데. 그걸 연상시키는 아마 그 소녀에 대한 오마주 같아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애잔한 장면은 정말 너무너무 사실적인 사진인데 음영의 강조라든가 고개를 숙인 얼굴 빛을 받아서 반들거리는 머리카락 등등은 굉장히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하는 뭐 수준급이죠. 예.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좀 촌스럽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인물 안은 굉장히 정교한 것 같아요. 이것도 최근에 아주 상업화나서 상당히 주목되는 작가인데 이 친구는 사실대로 그리긴 그리는데 약간 그 인물들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머리카락을 거울을 보면서 자르는 장면도 있고요.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젊은 이것도 캔버스의 요아물감을 그린 그림입니다. 193.9 곱하기 130 되는 게 꽤 큰 그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큰 화면에 거의 얼굴만 전면으로 나올 때는 사람들이 압도되죠. 압도됩니다. 이건 마치 루프의 그 거대한 독일의 사진가의 초상 사진처럼 큰 얼굴 하나가 팍 우리한테 다가오겠지. 여기 실제 보시면 여러분 모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그려졌어요. 예. 이건 거의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잡지에 실리는 그 광고 모델 사진하고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그리기의 원천들은 제가 보기에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이미지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상품 광고 이미지들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이미지에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바로 광고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화장품이나 옷이나 구두 선전에 동원되는 여성 모델들의 그 관능적 사진은 어떠한 이미지들보다도 아주 세지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 거기에 되게 두 번이나 매혹되죠. 첫째는 그 상품성에 매혹되겠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그 모델 같은 모모에 유혹되겠죠. 그래서 흥미로운 건 미술대학 시기실에 돌아다니면 그 잡지들이 굉장히 많이 도체 있어요. 애들이 그 잡지를 열심히 보면서 거기서 구도 잡는 거, 각도도 얼마나 관능적입니까? 네? 그 포즈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그거 찢어서 열심히 베껴 그리는 친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이 없는 기표들이죠, 사실은. 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인물도 좀 약간 야리꾸리하게 이런 것도 그리더라고요. 네. 왜 그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욕조에 이렇게 욕조에 있겠죠? 욕조에 있는데 뭘 덮었는데 물이 그 천에 적셔서 그 물에 적신 천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생기는 그 틈을 이렇게 묘하게 잘라가지고 약간 관음증적이랄까요? 약간의 섹시하다고 그럴까요? 약간 관능적이라고 약간 에로틱하다고 그럴까요? 어떤 약간씩 뭘 건드려주는 사실적인 뭐 평범한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다른 죄송합니다. 제가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이런 유사한 그림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다 지금 현재 상업화랑에서 비교적 잘 팔리거나 많이 논의되는 작가들인 것 같아서 가져와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호련이라는 작가인데요. 마치 거의 슬로우 모션처럼 그렇죠? 또는 누적되어 있는 사진들 영상이 그대로 한눈에 다 보이게 치마를 싹 걷어올리는 것 같아요. 왜 걷어올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걷어올리고 있습니다. 약간 보이든 말든 역시 살짝 관능적일 것 같은 예. 천천히 이건 정말 회화라고 하는 건 어떤 단지라는 하나의 시간에 저당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회화는 그렇죠. 회화는 어떤 고정된 시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회화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미래주의라는 화풍을 알아요. 거기 막 발발이 기어가는 개 그림은 개 다리를 동시에 수십 개씩 그린다라든 그런 게 기억나시죠? 또 마르세유 뒷장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상 같은 것도 그 움직임들을 그대로 화면에 그리고 있죠. 그런 건 오래됐어요. 사실 이 그림을 볼 때 저는 좀 이상했어요. 미래주의도 아니고 뒷장의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도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림들이 묘하게 오늘날 예,
저명 작가들이 선호하는 그림인과 동시에 대중들이 어필하고 있는 그림 같아요. 아, 주어진 화면에 누적된 시간의 결들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트레파이즈가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그렇죠? 많은 화면들이 겹쳐서 누적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준 것 동시에 싹 치마를 걷어올려서 이 치마단 끝단과 이 허벅지 그 사이의 시선을, 무슨 옛날에 배창호 감독이 무릎과 무릎 사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가 생각나는 듯한 그림인 것 같아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과가 있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괜히.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걸까 좀 생각 의문스럽거든요. 약간은요. 또는 이런 투명함에 대한 강박도 있어요. 예. 네. 이거 안성하라고 꽤 아주 젊은 작가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꽤 유명한 작가인데요. 아, 투명한 그릇에 담겨 있는 캔디. 예. 네. 이 투명성 이것밖에 없죠. 그렇죠? 투명함 뭘까요? 투명하다고 하는 것. 반질반질한 매끈매끈한 표면과 투명성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투명한 용기에 담겨져 있는 그 내부를 환하게 들여다보는 것, 어떤 꺼리낌도 없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버리는 회화 같은 느낌. 그 기호품들이죠. 하나 더 보실까요? 예, 안성하는 캔디, 그 다음에 담배. 네. 이것도 유리가 덮여있는 테이블에 놓았기 때문에 위 상하가 연결돼서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죠. 재떨이는 이거죠. 그렇죠? 예, 여기 밑에 투명하게 비치는 부분까지 다 동시에 그려주고 있죠. 이 투명성에 대한 기호들이 최근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 더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재떨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재떨이 담배로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예. 이런 그림들이 최근에 젊은 작가들의 그림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다. 더 좋은 사례는 허유진이라는 작가 건 안 가졌군요. 그런가 하면 그거가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아, 동양어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양어도 보실래요? 동양어도 극사실인데 이게 산 그림입니다. 이거 그린 겁니다. 여러분 수묵으로 한지에 먹을 그린 산입니다. 이 그림 같으세요? 저는 처음에는 무슨 권 부문이나 누가 찍은 사진, 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수묵으로 그려진 산입니다. 제주도 비상해요, 그렇죠? 아, 오늘 동양화도 이렇게 서양화 못지않게 극사시적인 걸 그린 거예요. 수묵이라고 하는 재료는 사실은, 수묵은 모필에 의해서 먹이 한지라는 종이에게 그 삼투되는 거잖아요.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모필의 흔적도, 궤적도, 선의 놀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주어진 사물의 어떤 그 기운 생동하는 것들을 탁 포착해내는 것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날 젊은 작가들의 먹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동양화 재료에 깃들어 있는 의미에서 다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이건 거의 연필도, 그렇죠? 유화물감을 구사하듯이 먹을 쓰고 있다. 모필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모필의 선의 궤적이라든가 무슨 기운 생동하는 운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 의미를 찾기 어렵죠. 제가 오래전에 그 동양화 무슨 심사를 했었는데요. 그 우연 송영방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원로 동양화 한 분이 심사를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뭐야? 선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선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동양화를 보면서 최근에. 근데 그분에게 동양화 선이거든요. 전통적인 방식에서 동양화 선인데 젊은 작가들의 동양화는 선을 하나도 볼 수 없다고 개탄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하나 더 보실까요? 네, 이것도 역시 한지에 먹으려 그려진 새벽 풍경입니다. 새벽 2시 30분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동네 흐미진 골목에 그 방범등이 있고, 예, 주차해 놓은 두 대의 차, 하나는 커버가 휘어졌고 하나는 후미를 보여주고 있고, 쓰레기통이 있고 담벼락이 있고 사방은 무지하게 어둡고, 다만 어디선가 전봇대라든가 벽에 붙어있는 조명에 의해서 훤하게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에게 환각적으로 싹 다가오는 그림인데, 이거 다 먹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선 있어요? 아닙니다. 먹을 문질렀어요. 면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이 아니라 면적으로 칠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저 화산지 표면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뭐 극사실까지는 아니지만
이 치앙이라는 작가인데 전 이런 부분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 아주 정교한데 아 이런 부분들은 에러가 발생돼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림이 좀 더 잘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벽돌 처리는 좀 아쉬워. 이 부분은 참 잘 그렸죠, 그렇죠? 이 그 부분들은 이거 크게 보니까 더 좋네요. 이게 최근에 동양화의 또 사실주의적인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죄송 이건 말고요. 네. 이것도 제주도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 아주 사실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구도 재밌고 그 제주도의 도 담 있죠? 담. 그렇죠? 검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담. 그 담을 이렇게 저 뒤로 바다 보이세요? 이 뒤 수평선. 그걸 먹으로 사실적 그린 건데 화면이 커서 깨졌는데요. 아주 정교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 말고도 또 굉장히 그 사실적인 그림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동양화도. 그래서 저는 아 최근에 동양화도 엄청나게 사실적인 거구나. 이건 종이에 펜으로 일일이 점을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점묘입니다, 여러분. 점묘. 세상에 웬일입니까 이게? 예? 여기 점 보이시죠? 예?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저 펜에 다 찍어가지고. 다 일일이 찍어가지고 얼굴을 그대로 지어낸 겁니다. 종이에 펜. 92 곱하기 132니까 꽤 크죠. 무지막지하게 무모한 작업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점을 거의 큰 화면에 다 일일이 작은 점을 집적시켜가지고 인체를 이렇게 사실적으로 지어낸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작가들은 기계가 되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사이보그처럼. 예. 이게 현대미술에 대한 논리를 추구하는 거라기 보다는 그린다고 하는 그 기계가 되고 싶다는 거. 왜냐면 나도 사진이나 영상이 되고 싶다는 것. 아니 사진과 영상하고 내 신체가 거의 분리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데서 빚어지는 새로운 인간관 아닐까요? 신체관 아닐까요? 난 몸의 기계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 또는 뭐 기계와 접속되는 것 같은 것. 딜레즈처럼 말이죠. 하나 더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담배 피는, 예, 담배 피는 쎄네요 표정이. 담배 피는 여자가 이렇게 가부좌를 탁 하고 앉아 있는 건 점으로 역시. 요 입에서 싹 나오는 게 담배 연기 보십시오. 이 풀린 눈 보이세요? 예. 담배를 왜 피울까요? 습관이라. 그죠 담배 피우는데 여러 이거 있겠죠. 네. 또 흥미로운 사실은 맹인들은 담배 피우는 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눈이 멀기 전에 담배를 폈던 분들은 피겠지만 맹인이 된 후로부터는 담배 피우는 분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연기를 못 보니까 그렇대요. 아 담배 피우는 큰 이유는 싹 폐가 찌릿찌릿할 때 빨아들였다가 쫙 내 부모한테 쫙 터지는 그 연기를 보는 맛, 눈 그게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연하는 방법은 눈이 없으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눈이 부재하다면 자신의 목구멍 인후로 이렇게 퍼져 나오는 그 담배 한 개 흩어지는 그 매력적인 자취를 추적할 수 없죠. 네, 눈이 없어야 됩니다. 극단적이라 죄송합니다. 이 표정이 너무 잘 잡혔죠, 그렇죠? 몽환적인 거. 아까도 그렇게 정면으로 바라보지만 그냥 의미는 없어 보여요. 예. 네. 그냥 우리를 그냥 응시하고 있어요. 아, 이 여자의 시선에 이 바짝 초롱초롱하네요. 야무져 보이죠? 그렇죠? 이 시선에 의해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그림을 본다기보다는 그림 속에 저 인물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선이 뗄 수 없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입자가 거친 흑백 사진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은 무수하게 집적된 볼펜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죠. 야. 대단한 재능을 가진 작가들도 많아요. 이건 캔버스 유화로 그린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죄송합니다. 삑살이 저렇게 삑 어긋난 거는 마치 우리가 컴퓨터 다룰 때 에러가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것처럼 거기 탁 멈춘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게 또 읍스라고 하는 작가도 이런 식으로 그려요. 너무 재밌는 현상 같아요. 아 이게 컴퓨터가 일상화되는 순간
컴퓨터 렉 걸렸을 때 이렇게 갑자기 화면이 정지돼 있잖아요. 그게 굴제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끌어들여서 그리고 있다. 또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정을 리터치하는 거겠죠. 뭐 그렇죠. 슥 이렇게 얘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그림 중에서 저는 여기 동영화 하나 더 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도 역시 한지의 수묵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 이 그림은 뭐 거의 70년대에 유행했던 국전의 이른바 그 당시 비원파라고 했었는데 변시지 선생 같은 분, 변시지라고 왜 제주도에 그 계셨던 분 얼마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분은 원래는 아주 아주 극사시인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여러분. 70년대 그분 70년대 비원 그림 참 좋았어요, 비원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연상돼. 어쨌든 이것도 거의 뭐 전묘식으로 한지에 먹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 대신 또 그것이 동양화임을 보여주는 낙관까지 찍었어요. 이런 장치는 여전히 동양화다. 그렇죠? 그럼 굳이 동양화로 재료를 굳이 이렇게 그릴까요? 이거 차라리 더 효과적인 재료를 써도 되는데 이게 이제 딜레마일 것 같아요. 동양화과를 나온 학생들은 동양화가잖아요. 물론 그 구분 없이 그냥 화가 현대 화가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되게 자신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나는 동양화가라고 또 동양화 동네에서 활동하고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전히 동양화의 재료를 고수하죠. 그것이 자신의 동양화가라고 하는 어떤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니까. 그러나 그 쓰임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쓰겠죠. 네. 대신 자신이 여전히 동양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낙관이 붙어가면서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동양화 작가가 그린 세종대학 출신 허용성이라고 한지의 동양화 채색 물감을 가지고 그리는 작가입니다. 약간 무슨 탈색되거나 정면으로 프레시를 탁 터뜨렸거나 그렇죠? 강렬한 조명을 받고 있는 확 날아가 버린 듯한 그런 인물이 느닷없이 조우시키는 것. 이것도 사실 상상된 거죠. 이 작가 작업실에 갔었더니 역시 이런 사진을 차용해가지고 자기식으로 거기서 탈색시키고 꾸미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뭐 현실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늑대인간 비슷한 종류의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연상시키는 약간 눈이 약간 붉게 충혈돼 있다라든가 묘한 느낌, 판타지 그죠? 약간 그 판타지가 개입돼 있는 사실주의, 극사실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극사실주의를 봤지만 단일하지는 않죠. 공통된 것들은 어쨌든 특별한 어떤 기적인 그 내용은 무게는 없지만 어떤 기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가.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솜씨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극사실이 아닌가. 또는 영상이나 사진이라고 해서 보편적인 기재로 받아들였던 젊은 세대들의 감성을 반영하는 건 아닌가. 그러나 그러면서도 조금씩 이렇게 시간을 누적시킨다라든가, 그렇죠? 시간을 프레임 자체를 약간 변형한다라든가, 또는 이렇게 렉 걸린 것처럼 슬쩍 리터치를 한다라든가, 또는 점을 찍는다라든가, 뭐 이런 방식을 하면서 조금씩 극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그 안에서 약간의 변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은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중에서 이 그림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허유진이라고 유리병을 그린 겁니다. 이것도 캔버스 유화로 그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저 예화랑의 개인전시 때 봤었는데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잘 그렸다. 이게 잘 그렸다는 게 눈을 속일 만큼 정교하게 잘 그렸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유리병이 갖고 있는 그 지휘감과 투명한 느낌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거는 그냥 사진이나 그런 것에만 의존한다기보다는 그 병이라고 하는 대상을 작가가 만나고 그 병이라는 대상 속에서 뭔가 느끼고자 했었던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견고한 목이 짧은 무지무지하게 투명하고 단단해 보이는 유리병이라고 하는 걸 독대하고 있을 때 그 사물을 만나는 나하고 사이에서 뭔가 파생됐었던 느낌.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냐. 그것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극사시적 기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게 아까 봤었던 단어는 장식적인 사과나 포도 그림이나 자두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변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표피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그리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그 사물과 독대한
작가가 그 사물에서 받은 인상이라든가 그 사물을 통해서 체험한 그 뭔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상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화가들은 그것 이틀을 그린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추상성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추상성이라고 하는 건 그 명략에 판독되거나 언어의 힘이나 문자골로 기재되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분명 느끼긴 느끼는데 예? 내가 여기 앞에 있는 평창소리 지금 봐요. 예. 이 플라스틱 뚜껑 여기 있는 로고가 붙여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뭔가 이 생수병이 저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있겠죠. 지금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유리병에서 이 허유진은 단지 유리병을 지은한 데 머문다기보다는 그 목이 짧고 둔탁하지만 견고한 유리병에서만 어떤 이의 실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투명하고 맑은 하나의 병을 통해서 자신이 희고한 어떤 모습을 벗거나 아니면 이 유리병으로 인해서 부단하게 누치됐었던 여러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이 그림을 물어봤더니 몇 수년 됩니다. 300인가 350이라고 하는데 한 요만했었나요? 저한테 큰 돈이라 사고 싶다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김종학 선생님이 사가셨더라고요. 그 왜 설악산 그리시는 분이 계시죠? 역시 눈이 밝으신 분이세요. 예사롭지 않으세요. 그분 골동 취향 대단하시거든요. 이 허유진 이 작품 들어가자마자 있는 거 이거 딱 사셨더라고요. 좋은 그림이죠? 예.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작품들은 극사실이 뭐 폄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앞으로 보여드릴 거는 다만 젊은 작가들이 이런 그림을 왜 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약간씩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무슨 그거는 뭐 많이 안다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주어진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거나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어떤 연원들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죠. 평론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러저런 작품들 중에서 또 나는 이런 작품들이 이래서 좋다라든가 또 최근에 동양화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든가 또는 여행 이런 극사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 여전히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거나 기가 막히거나 눈속임을 부여하는 그림 또는 어떤 부담도 없는 과일이나 꽃그림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추가라고 그리는 이런 그림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팔리다 보니까 생활을 되다 보니까 젊은 작가들이 이런 부분에 매진하는 또 하나의 경향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것이 대구 출신의 젊은 작가들이 대부분 다 이런 기가 막힌 극사실로 매진하게 하는 하나의 동인으로 작동한다는 생각도 들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술이 그런 식으로 시장에 선호되는 것에 의해서만 또는 너무 표피적인 기이 없는 표피적인 기호에만 의존한다면 그건 참 공허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림은 단지 하나의 기표에 머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예, 그림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망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것도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하영이라는 작가 그린 김치입니다. 이 작가는 미술에 전공한 작가는 아닙니다. 혼자 독학으로 그린 작가입니다. 독학으로 이 정도 그린 건 경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첫째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독학은 오늘날 독학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건 현대미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오늘날 대학교에서 잘해준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대학은 여러 선생들이 운 좋게 걸리는 좋은 선생들에게 그림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전시를 많이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독학인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미술학원에 다닌다. 석고대상을 그린다. 각면을 그린다. 각 예술상을 그린다. 지겹거든요. 두 번째 무슨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다닌다. 거기 너무 관습적인 그리기거든요. 다 선생 비슷하게 너무너무 획일적이고 똑같은 그림들이 양산하고 있거든요.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그리는 그림들 수채화 같은 거 보면 다 한결같이 테이블에 흰 천 깔아놓고 화병 갖다 놓고 모과 사과 갖다 놓고 꽃 꽂아놓고 그것을 누가 열심히 공들여 잘 그리느라 경쟁하듯이 동일한 그림들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 건 습관이고 관습적인 것들입니다. 거기서 그림이 뭔가 이렇게 좋은 그림인가를 배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그도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자신의 어머니가 갓 담근 김치, 자신이 좋아하는 김치를 그냥 놓고 그린 겁니다. 지금까지 정물화에서 김치를 그린 적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얀 도화지에, 예, 도화지에다가 김치가 그 뚜껑에 놓여있는 김치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렸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린 것 같아요. 성의가. 그렇듯하게 뭐 잘 그리겠다는 거, 잘 그리고 그렇다고 멋있으려면 꽃 그리지 미쳐서 김치 그리겠어요. 김치 이뻐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김치가 이쁠 수도 있죠. 그럼요. 이쁜 온갖 김치 다 이쁘죠. 이 작가가 저한테 말하길래 자기는 김치를 봤을 때 약간 흥분하는데 어떤 게 흥분하냐면 그 하얀 배추 속으로 스며드는 붉은색 고춧가루 국물이 너무너무 멋있대요. 변태죠. 변태. 그러나 작가들은 이런 데 필이 꽂히는 사람들입니다. 김치 그 하얀 배추의 속살에 파고드는 붉은색 그 고춧가루 국물이 쫙 퍼져있는 그 이 그 고춧가루 보세요. 이 고춧가루 얼마나 리얼한가. 그래서 이걸 그린 겁니다. 이게 좋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렸던 것. 정물화라면 다 테이블에다가 흰천 깔아놓고 사과, 과일 갖다 놓고 꽃병에 꽃자 놓고 그리는 것이고 번지게 하고 퍼지게 하고 다 관습적으로 그리잖아요. 그런 것이 다 좋은 정물화거나 추상화라고 여겼었던 것을 강요받았던 때에 이 작가는 그냥 집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담근 김치를 그냥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 되겠다라든가 이걸 발표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보지 않았었어요. 이 작가는요. 그게 좋은 작품을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하나 더 보실까요? 이건 배추김치입니다. 아까 포기김치고. 이것도 리얼하죠? 네, 이거 뭐 이 작가는 뭐 오이 소백이 부추김치, 총각김치, 달랑무부터 온갖 종류의 김치를 쫙 그렸습니다. 니따만하게 크게. 이거 한류 상품입니다, 여러분. 한류 상품 진짜. 근데 왜 한류 뭐 한국 팝은 하지만 왜 이런 거 이렇게 한류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런 작가 데리고 나갈 것 같아요. 한류라면 그 이런 작가 그림 팔려야 됩니다. 그럼요, 이거 팔려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팔려요. 너무 안 팔려서 아쉬워요. 이거 무슨 김치 공장 사장님 방에 걸리셔야 됩니다. 피가 불가피하게. 우리는 컬렉션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너무 전 불만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컬렉터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신의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를 탁 걸어둬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거 안 걸어두세요. 다 획일적인 그림들 걸어두세요. 이거 하선장 김치공장 사장방에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좋은 작가예요. 저 허효진하고 하영이의 그림들은 그런 같은 극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변별성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젊은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그림을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이 삶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 현실적 삶에서 무관할 수 없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가뜩이나 미술대학 졸업해도 취업하기도 어렵고 미술도 어마어마한 경쟁력에 시달리겠죠. 그럼요. 이 그림을 그래서 먹고 산다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대미술이라는 것도 온갖 다양한 것들이 전개되고 있죠. 작가로서의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미술대학을 졸업했으면 작가로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있겠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술계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여기잖아요. 인정한다고 여기지는 작품들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요.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화단에서 어떤 것이 하나의 힘을 형성하고 있고 어떤 것이 논의가 되고 있거나 어떤 그림들을 이 지금 미술계를 어쨌든 논의하는 또 심사를 하는 평론가나 큐레이터들이나 화상들이 좋아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자기 검열에 걸리죠. 그럼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내놓고 팔 수밖에 없다면 시장에서 선호하는 일정한 그림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무척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작가는 거의 없습니다.
힘들죠. 그럼요. 먹고 사는 일과 자신의 작업을 병행한다고 하는 이 두 개의 간극에서 주의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의타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림들이 이런 양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 선호한다고 여겨지는 작품들을 하나 부여잡아가지고 누가 포도 그리면 나는 자두 그리는 거예요. 나는 복숭아 그리고 나는 살구 그릴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마치 오늘날 하나의 상품 브랜드처럼 자신이 집요하게 파들어가는 사과 하면 윤병락 떠오르듯이 그렇게 딱 트렌드 한 걸 하나 잡아서 극사실로 파고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자신의 입질이 굳힌과 동시에 먹고 살 수 있는 걸 해결하는 툴로 작용하고 있다. 극사실이.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 90년대 이후의 젊은 세대들은 2000년대 이후의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영상 기재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너무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어린 젊은 애들이 그 기계를 다루는 거를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걔네들에게는 스크린이 망막이에요. 아니 망막 자체가 스크린 하는데도 망막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회화하는 화면은 그대로 스크린으로 변지되거나 스크린으로 전이되는 것 같아요. 회화 자체가 하나의 스크린이 되고 싶은 욕망, 사진이나 영상과 구분이 없어지는 경계랄까요? 또는 그 눈이 그냥 기계가 되고 싶다는 욕망 아닐까요? 또 하나는 오늘날 그림의 큰 무슨 거창한 이념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의미를 굳이 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전의 미술은 다 이념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제식민시대 때 미술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서구 근대 미술을 따라잡을까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었다고 보여져요. 해방 이후의 미술도 선명했죠. 일제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라든가 민족미술을 구현할 것인가라든가 60년대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서구 현대 미술을 따라잡을 것인가 어떻게 서구적인 미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 때 들어와서 70년대부터는 우리식의 현대 미술을 어떻게 토착적 현대 미술을 만들 수 있을까 민족적 현대 미술을 만들 수 있을까 민족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라는 두 개를 결합시켜내야만이 당시는 한국 현대 미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백색주의 같은 거겠죠. 한국적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는 기표에 그렇죠? 현대미술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결합시키는 방식 또는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기와 서구 현대미술의 기표를 결합시키는 방식들이 제가 본 60, 70년, 80년대 한국 현대미술을 거의 좌지우지했다. 거기서 절대 자유로운 작가는 존재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 몇몇 작가들은 미술이 사회나 현실이나 정치에 대해서 발언한다고 여겼을 때는 또 그런 목적의식이 선명했겠죠. 90년대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류가 접어들면서 너도 나도 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여서 페미니스트가 되기도 하고 뭐 설치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2000년대 IMF가 터지고 난 2000년대 이후는 지금 각자 개별적인 겁니다. 지금 중심적인 기류도 없고 핵심적인 논리도 없어요. 이때 작가들은 이제 그런 논리나 이념이 이런 데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호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감수성에 밀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자 하면서 동시에 대신 그림 그리는 어떤 유희랄까요? 즐거움이랄까요? 재미라고 하는 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극사실이 선택됐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생각입니다. 그게 다 동일하다고 말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통해서 동시대의 젊은 작가들의 그림 속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표피적이고 너무 표피적인 이 극사실적인 회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작가들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쫙 기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술은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죽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하라면 하는 대로 하면 다 죽는 거에 대한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접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시도 읽었으니까 이 시가 너무 저 이 젊은 작가들에게 딱 맞는 시라는 가졌어요. 류군이라는 시입니다. 류군. 류군의 상처적 체질이라고 하는 시집에 나오는 시인데요. 생존법입니다. 생존법.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법.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다. 가령 내 친구 청명 한의원 어미키 원장이 약 먹는 동안 술 먹지 마세요 하면 짬뽕 국물에 소주 마시고 대학로 마리안네 가서 의차로 흑맥주 마신다. 술 마실 때 옛날 애인이 제발 안주 좀 먹어가면서 마셔라고 말하는 순간 안주 접시가 보이지 않는 이적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아내가 새벽 기도 가자고 하는 날부터 새벽에 귀가한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기가 인쇄소 식자공 작업장도 아니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 인생이 내 인생인가?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다 보면 나는 반짝이는 외로움과 자주 만나게 되고 길에 맨 가장자리로만 걷게 되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은 자주 바뀌고 봄에 집에서 출근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 받은 오후에 눈발이 흩날리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다. 하라는 대로만 하는 놈들은 오징어, 꽁치, 고등어, 멸치, 치드처럼 삽시간에 한 그물에 잡혀들게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보라.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오징어, 꽁치, 고등어, 멸치가 대오를 이탈해 제멋대로 쏟아내는 편이 그나마 그 무지막지한 그물에 일망 타진되는 수모를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 나를 세상에 던져두고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 충고, 충언, 충심으로 권고하는지 나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 때마다 지느러미가 솟아나고 하필이면 사람이 되고 싶었던 뱀, 베라, 베로 요괴 인간 삼형제가 생각나고 금방 고단해져서 텔레비전 끄고 어서 애국가 부르고 물고 나무 서러 가고 싶다 하는 시입니다. 좋지요? 아, 여기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만 하는 놈들은 오징어 멸치 꽁치 고등어 대처럼 삽시간에 한꺼번에 잡혀들게 된다고. 네. 작가들은 정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술은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이 정답도 없듯이요. 그렇죠? 집단적으로 뭔가를 다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건 무서운 사회입니다. 왜 예술이 왜 필요한가요? 예술은 개별적이고 고립되고 독자적인 사고들이 곳곳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개별성이 우리가 전체성이나 회계성이나 통념화된 것에 길들여져 가는 것들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그렇죠? 이 개별성을 만나는 것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현대 미술이 극사실에 유행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이 이해는 되는 한편 너무 그것이 시장의 논리나 혹은 미술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어요. 어떤 집단적인 흐름으로 쫙 몰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예, 하는 마지막으로 류근의 시를 읽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